그만큼 이제는 뭐 지지율도 지지율이겠지만 이제부터는 타이밍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루온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8월 10일 화요일 11시 45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0.49%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루온의 이제 본업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포인트를 본다면 이동통신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거나 또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 LG나 뭐 KT 같은 이런 통신사에 이런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 상승이 어떻게 해보면 뭐 본업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루온의 지금 어떠한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의 주가를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렇게 같이 평가하는 것도 사실상 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테마주로서의 어떠한 강한 수급이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루온의 대표이사가 이승구 대표이사가 되겠는데 경기고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최재영 전 감사원장이 이제 경기고하고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좀 동문이라고 해서 최재영 관련주로서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1000억이에요. 근데 이제 스타트 라인을 본다면은 한 1000원에서 1000원대 초반 정도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 구간에 있을 때 이루온의 시가총액은 한 400억대에서 뭐 많아봐야 500억대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400억대, 500억대 종목에서 외인들 기관들이 뭐 들어와서 작업을 했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자기네들 포트에 종목을 담을 때는 시총이나 매출액 사이즈를 봐야 되는데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시총 사이즈도 안 되고 매출액 사이즈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외인들 기관들의 포트에 담기기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 그렇다는 건 이런 것들은 이제 외인들 기관들의 움직임보다는 어떤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힘에 의해서 이런 거래량과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세력들이 어떤 정치 테마주라는 그런 재료를 달아서 주가의 상승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맥주로 이미 이제 시장에 갈 종목은 다 올라갔다 이렇게 봐요. 알려질 만큼 다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뭐 지지율도 지지율이겠지만 이제부터는 타이밍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뭐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지금의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어떤 다른 대선 테마주들도 예를 들어서 또는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또 대선 테마주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안랩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안랩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과거 2011년도였죠. 이때 정말 대박주였습니다. 바닥 대비 10배 올라가는 햄버거 종목이었죠. 근데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변동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십니까? 고점 대비해서 뭐 한 50%씩 막 떨어지고 그랬던 종목입니다. 10만원짜리가 순식간에 5만원대까지 떨어지는 종목이었던 거죠. 이거 과연 감당 가능할까요? 이때도 5만원짜리가 3만원대까지 떨어지는 이거 과연 이 조정 감당 가능할까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이 흐름 버티면서 이 끝까지 먹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대선주라고 하는 인맥주라고 하는 종목은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40% 50% 떨어지다가도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와서 반등을 주는 종목이 이런 대선주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론 같은 경우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관련주로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44% 정도는 떨어져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조정 이후에 저는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하락이 끝이 아닐 것이다. 분명히 이 하락 이후에 반등을 가져가는 타이밍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루온의 지금 이 시점은 저는 반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에 왔다라고 봅니다. 그 기준은 제가 뭐 기본적 이런 또는 지지율 이런 거는 전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 흐름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일단 이루온이 지금 지난 상승 초기부터 현재 시점까지 이어져 왔었던 이런 이제 방향성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살짝 좀 깨졌어요.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30m로 떨어지거나 30에 근접하면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나 또는 뭐 단기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이 RSI 30m로 떨어지는 게 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단기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바닥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 같은 경우가 지금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에 근접해 있거나 30m로 거의 떨어져 있는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론이 바닥권 또는 과매도권에 들어는 왔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든 어떻게 보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바닥을 만들든 둘 중에 하나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지면서 낙폭 과대 영역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인맥주들이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과매도 영역에서 지금부터는 어떠한 반등을 위한 그런 이제 좀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5일선 밑에서 주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답 없어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지나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런 보조지표 상에서의 흐름,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대선주들의 흐름,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상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막 깰 거 다 깨지고 60일선 깨지고 깨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을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이 좀 잡힐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 한 가격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4,000원이다, 4,100원이다 이렇게는 말 못할 것 같고요. 그냥 4,000원대 언저리를 전후로 좀 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는 단기 반등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유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보통 털어낼 때 이런 변동성하고 거래량을 많이 주거든요. 거래량을 많이 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서 세력들이 과연 다 팔았을까? 그렇게 팔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등을 통해서 또 거래량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털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좀 이런 형태를 보인 종목 중에 반등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승민 관련주를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종목이 3일기업공사나 대신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 급등이 나오다가 7월 달에 정점 찍고 계속해서 빠졌어요. 이게 아마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이루온의 주가의 형태하고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죠. 고점 대비 막 40% 빠지고. 근데 주가 떨어질 때 보면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이게 뭐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종목도 잘 보시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거의 30에 근접하거나 30을 하회하는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되돌림 반등을 통해서 돌려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런 것들도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을 들어주는 타이밍이 이 구간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하고 이제 대신정보통신인데 똑같이 돌려나가고 있어요. 이건 30까지는 안 왔어요. 정확히 30까지는 안 오고 근처에서 이제 돌려나가고 있는데 돌려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덕성이나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요, 이때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빠져요. 누가 여기서 반등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이 자리가 반등 자리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구간 자체가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졌던 영역이거든요. 이 구간을 기점으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물론 반등 주고 다시 빠지기는 했지만 단기적인 반등이나 어떻게 보면 바닥이 된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는 토대는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웅진인가요?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졌을 때 반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하락의 끝이 어딘지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요게 어느 정도 30밑에 또는 30에 근접했을 때 바닥을 찍고 돌려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루온도 대선주이고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지지율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의 구간에서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또는 들고 가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뭐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이 영상이 제가 여러분들 추천 영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목 분석에 대한 영상, 과거의 어떤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들을 분석하는 거지. 혹시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AP투자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여기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VIP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고 한 달 기준으로는 8만 3천 원이죠. 8만 3,333원인데 하루 기준으로면 커피 한 잔 값이에요. 예, 뭐 거의 커피 한 잔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싸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이걸 또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833-6014 전화하셔서 또 함께 하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무튼 종목 추천은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고, 아무튼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팔아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그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좀 대응을 풀어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 거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팔면은 저는 최저점 매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이 4,000원대를 전후로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내 바닥 시그널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이 구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돌아갈 텐데, 이루온이 최재형 관련주에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5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자세히 적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이 9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곧 나옵니다 라고 이미지 파일로도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되고요. 장중에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하는 대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주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식 테마주 검색기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와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